안녕하세요. CM병원 척추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병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척추 분야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척추외과 의사이고요. 제 전문 분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골절 등 척추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퇴행성 질환, 근만성 질환 등에 대해서 비수술적 치료와 상처 부위를 가장 작게 하는 최소 침습적 수술, 특히 그 중에서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동네를 가거나 모르는 곳에 갔을 때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길을 잘 안내해주는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술할 수 없다, 그대로 사세요, 또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시는데, 제가 환자분들을 또 진료하면서 또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런 낯선 환경에서 질환이 뭔지, 척추 질환이 뭔지, 또는 척추 질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아, 이렇게 이렇게 길을 찾아가면 가장 안전한 길로,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빠르게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면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치료 계획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가장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병원에 와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저희 이제 척추를 보시는 과장님 세 분이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 있는데, 세 분 다 각각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진료를 보고 계시고, 또 그만큼 그 진료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침습 수술, 특히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관해서는 CM병원이 다른 어느 병원에 내놔도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척추 질환의 아픔이나 또는 불편함으로부터 가장 빨리 또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술이나 수술 등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좀 내세울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는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다른 운동선수들이 도수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으러 올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과 또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라서, 수술 이후에 재활치료라든지 회복치료에 관한하는 시행병원이 물론 수술도 잘하고 좋지만, 그 이후에 환자분들이 빨리 회복해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그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항상 약자의 입장에서 의사의 한마디에 환자분들은 이 천당과 지옥,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아주 큰 실망과 또는 신락 같은 희망을 찾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의사로, 나의 진료는 공감과 이정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